루돌프 사슴코 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처 될래요? 대통령 될래요? 자,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과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은 뭐가 거짓이냐면 왜냐하면 이 큰 장자는 재물이 한량 없어서 모든 창고가 갖가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질적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해 양족지족이라 해요. 복해, 복과 지혜를 누가? 부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족존이래요. 양족존. 양족이 뭐냐면 복과 지혜를 다 꽉 채워서 갖추셨다. 그래서 이 장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장자는 부처님인데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장자에게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겁니까? 복과 지혜를 구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창고는 지혜의 창고는 꽉 차서 한량이 없어. 그래서 모든 창고가 각가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 부처님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어떤 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혜, 양족의 창고다.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뭘 줄 거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가끔 집에 있는 우리 처사님들이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그야말로 지혜도 얻고 이래 하려고 노력을 하면 누굴 믿으라 그래요? 어? 야, 날 믿지. 뭘 거기에서 그걸 믿냐 그래. 그럼 본인이 본인을 믿으라고 그러면 뭐 줄 게 있어야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도 본인이 볼 수 있는 한계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 세상에 자신이 있어서 자신 있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살지. 그러니까 그는 다음같이 생각했느니라. 나는 재물은 한량 없으니 변변찮게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줄 수 없다. 변변찮게 작은 수레를 줄 수 없다. 작은 수레는 뭐예요? 사슴이 끄는 수레? 에?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그 작은 수레는 뭐냐면 성문연각보살의 작은 방편.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양이 끄는 수레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끄는 수레는 없어. 사슴이 끄는 수레도 별로 없어요. 소가 끄는 수레는 있긴 있지. 그런데 달구지밖에 안 돼. 에? 수레가 있는 게 아니고 썰매가 있지. 그거는 미끄럼틀을 얼음밭에서만 끌 수 있는 거지 굴러가는 수레가 아니야. 그거는 그 수레하고 그 수레는 달라. 그거는 루돌프 사슴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난감이란 말이죠. 실질적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슴이 끄는 수레나 양이 끄는 수레나 소가 끄는 수레는 적다 이거야. 현실성이 없어. 그래서 변변차게 작은 수레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이건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신 이유는 적은 눈깔 사탕 주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장난감 주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다 큰 걸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걸 줘도 큰 건지 몰라. 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부처 될래요? 대통령 될래요? 그러면 하나같이 부처 된 그 대통령 된다고 말하지 부처는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거든. 없어 그건 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로 아예 엄두를 내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당신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는 중생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오용락의 환경 속에 최고를 원하지 그 이상을 줘도 관심이 없는 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큰 걸 대력배국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현실적 모든 중생들을 태워 이 소위 말하는 차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피안이라고 하는 도피안이라고 했잖아요. 저 피안이라는 부처님의 세계로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큰 수레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수레는 관심들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그 수레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수레를 장난감처럼 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은 진실로 준 것이 아니고 방편으로 줬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과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은 뭐가 거짓이냐면 상대방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을 내 이익으로 거저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의 술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부분을 내 걸로 속여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부분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대방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 이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설득시키는 부분의 다양한 예를 드는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방편이라는 건단 말이죠.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아이가 약을 싫어해. 그래서 약을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지가 좋아하는 것을 살짝 덮어가지고 먹이면 그 엄마는 거짓말쟁입니까? 방편쟁입니까? 아네. 요거를 알아요. 방편과 거짓이라는 부분은. 너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겉으로 사탕을 약간 발라가지고 그래서 사탕인 것처럼 꾸며서 그 아이에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는 행위라면 그건 거짓이 아니고 방편이에요. 그건 좋은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에?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요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걸. 내가 지금까지 너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은 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변변찮은 작은 세례를 아들들에게 줄 수 없다. 난 방편을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다. 우리 7일날 법회인가 아시죠? 7일날 법회 좀 오이소.